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한파로 인해서 쉬었던 새벽기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1장 이제 후반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지 그 심판의 내용을 그리고 있죠. 구체적으로 이제 드디어 앞으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정벌하기 위하여 출병하는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은 그 BC 591년에 에스겔에게 주어진 말씀이고요. 이것이 언제 실천되어지냐면 BC 588년에 실천되어집니다. 약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이제 칼을 들고 출병하게 됩니다. 출병하는데 이 출병하는데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로 따지면 북쪽에 있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군대를 출병시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오니까 그 시점은 암몬을 가는 길과 예루살렘을 가는 길 두 갈래 길에 서게 되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암몬을 향하여 가게 되고 왼쪽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진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까를 이제 시험합니다. 이제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냐면 점을 쳐서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화살통을 이렇게 흔들어서 이게 그 뭐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한국에 보면 이렇게 점집에 가면 막 이게 그걸 뭐라고 해요? 그 산통이라고 하죠. 산통. 산통을 막 흔들어대면 거기서 뭘 하나 뽑게 되면 거기에 점쾌가 나오는 뭐 그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화살을 뽑아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고 또 이 짐승의 배를 갈라 간의 모양을 보고서 간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주술자가 그것을 해석해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점을 쳐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향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요. 이 말이 좀 어찌 보면 이게 자칫 잘못 해석하면요 무당들이 점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이 경우는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무당들은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물론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일에는 누가 직접 관여하십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욕심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입시철이 됐는데 어느 대학에 진학해야 합니까? 뭐 선거철이 됐는데 어느 당에 줄 서야 합니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 치러 다니죠. 그런 점의 개념이 아닙니다. 개인의 입신양다를 위해서 점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놀라운 심판하는 그 중대한 일에는 누가 관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기에 점캐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점캐의 결과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먼저 진군합니다. 그 바벨론 왕이 점을 치면서까지 어느 지역을 먼저 점령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이 전쟁의 출병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벨론 왕은 두 나라를 치려고 작정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나라를 먼저 치냐에 따라 그 전쟁 출병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뭐든지 그 첫 출병을 했는데 첫 전쟁에서 승리해야
다음 전쟁을 수월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점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이제 안몸까지 다 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먼저 선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 길을 먼저 선택해 하심으로 인하여 큰 고생을 합니다. 무려 약 한 2년 정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죠. 588년에 출병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한 해는 586년에 점령하거든요. 실제 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인데 약 2년 가까이를 엄청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유대를 치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28절에서 29절 이 두 절은 암몬 족속을 치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30절에서 32절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을 칠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보면 먼저 누구를 쳤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쳤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심판의 순서입니다. 그 심판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먼저 치시는데요. 유대 백성을 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여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곧 시드기야 이 왕이 죄를 범하죠. 이 크게는 두 가지 부류의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호와킨, 그의 선대 왕이었던 여호와킨의 범죄함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범죄함을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세상의 원칙들을 더 우선시하는 죄를 범합니다. 또한 그리하여 두 번째 죄를 이 세상과의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건 바벨론과의 약속을 파기해 버립니다. 바벨론과의 약속을 파기하여 이 시드기야는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 암몬도 마찬가지인 거죠. 암몬도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왕이 대노하게 되고 이 정벌에 나가게 되어지는 명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정벌을 당하는 명분에 쓰여지게 된 이 시드기야는 이처럼 애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요, 아마 우리 그 대한민국도 일제치하 때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부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대에 독립운동했던 부류는 크게 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죠. 그들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그들은 이 소련을 의지했습니다. 그 소련을 의지해서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죠. 그리하여 그 뿌리에 근거해서 이 한반도를 점령한 세력이 누구? 그 김일성 집단이지요. 그 소련을 의지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꾀한 그런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김구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들이었죠. 민족주의자들은 뭘 의지했을까요? 민족주의자들은 중국을 의지했습니다.
중국을 의지해서 중국의 힘에 의하여 중국과 더불어 독립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누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했냐면 그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했던 계층들이죠. 물론 남북으로 나라는 둘로 갈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의 희망의 씨앗을 누구를 통해서 심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이승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되어졌지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견지해서 보면 북한의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의 그 종말이 어떤 것인지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실 것이다. 이 말은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이에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높은 자였으나 그를 낮추게 될 것이고 낮추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그는 그의 왕좌는 십자가였고 그의 이 면류관은 가시관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구세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여기에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은요 시드기야를 심판하시면서 주의 백성을 심판하시면서 무엇을 심습니까? 그 심판하지만 그 주의 백성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끝이 아니라 마치 구루터기를 그 몹쓸 나무를 베고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받아도요 완전히 멸절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롭게 쓰신다라는 희망을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또 28절부터 보면 암몬 백성을 심판합니다. 이 암몬 백성은 심판을 당하여 그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암몬 백성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이방 백성들은 심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또한 30절부터 예언은 누구의 예언입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한 자로 쓰임받은 그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아, 이게 참 이게 심판하는 자로 쓰임 받는 자가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쓰셨는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축복하기 위하여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자는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삶의 원리는 정죄하는 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이 예나 지금이나 아주 그 이 세상의 고위층에 머물러 있는 부류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이 법의 이 심판의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심판을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심판하는 데 열을 올립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 잘못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의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판하는 자로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요,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축복하여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그 세상을 살리는 자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화 되어져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되어져서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는 자처럼 그렇게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그것을 심판하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보여지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쪼개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상주에서 상주에 1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상주 교회 그 시내만 그 조그만한 시내에 교회가 약 한 5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50개가 있는데 우리 성공회 교회를 빼놓고 나머지 교회들은요 전부 다 한 교회에서 나옵니다. 하나의 교회에서 그 교회가 개척되고 50개가 된 거예요. 50개가. 그런데 교회 개척의 역사를 보면 이게 한숨이 나옵니다. 한 교회도 예외 없이 그 첫 번째 교회에서 장로와 목사님이 싸워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장로가 싸워가지고 장로가 나가서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교회가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계속 핵분열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50개까지 한 교회도 단 한 교회도 어느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니까 교회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그 교회를 세운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50개 교회가 안타깝게도 모두가 다 싸워서 일어나는 교회예요. 싸워서 세워진 교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 조그만한 5만 명 사는, 5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5만 명 정도 사는 그 상주 시내, 그 시내에 50개 교회가 있는데 그 50개 교회에 출석치 아니하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면 약 94%가 불신자들이에요. 94%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욕하는 거야, 늘. 교회 그러면 쌈박질하는 곳. 그러니까 94%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아니하니까.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해내는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서로 회개하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 내 교회들로 하여금 3개월에 한 번씩 금요 철야 예배를 연합으로 갖게 하십니다.
그렇게 연합으로 약 20개, 적게 모일 때 한 20개 교회, 많이 모일 때는 한 40개 가까이의 교회가 모여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회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약 1년 정도가 지나니까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복음화율이요, 6에서 7% 국가의 통계인데 6에서 7%밖에 되지 않은 그런 마치 미전도 종족과 같은 그런 지역이 약 2년 정도 그렇게 연합기도회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9.6%로 성장합니다. 교회가 복음화율이요, 복음화율이 수십 년 동안 단 0.1%도 성장하지 않았던 교회였는데 그 3년, 2년 안에 6%에서 9.6%로 성장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무엇을 통해서? 정죄하는 교회였다가 심판하는 교회가 이제 용서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보듬어 안는 교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놀랍게 부흥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대부분의 교회가요, 배로 성장하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 배로 성장했는데 그 배로 성장한 새로 들어온 신자들이 다 누구냐면 여기서 저기로 옮겨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신자를 통해서 부흥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신자들이.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입니다. 심판하는 자로 쓰임받으면 바벨론을 하나님이 패망케 하신 것처럼 그 종말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자로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여 어제까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진정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로,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보듬는 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이 바벨론과 같은 심판하고자 하는,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이 있었는지를 성찰해 보시고 혹여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였다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제 내가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보매 그들을 용서하고 보듬어 주기보다는 그들을 들추어내고 정죄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열심을 다한 것을 보고 그들을 독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와 더불어 함께 일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직 주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처럼 칼을 뽑아든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칼로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세상을 용서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정죄하여 세상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죽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내 안에 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면류관으로 가시관을 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의 자리로 십자가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보다는 고통의 가시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기보다는 십자가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낚는 자로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낚아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저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채,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채를 내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리에 나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3천이 돌아오고 5천이 돌아오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음을 보았나이다. 우리 또한 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한 백성들 가운데에, 회개한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주님의 정결한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그가 누구일지는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자가 누구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향기 맡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또한 상처받아 냉담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오늘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리옵니다. 내시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시비를 세상 사람들은 뮤직 시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프레이즈 시티로 계획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단을 찬양하는 락큰롤이 울려 퍼지는 도시가 아니라 골목골목마다, 또한 저 다운타운 거리거리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충만한 거룩한 이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 앞서 하나님,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 주께서 세우신 인내십일 이 도시를 축복합니다. 이 도시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만 찬양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의 저 숲풀도 불안포기 하나까지도, 하늘을 나르는 새들조차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이 도시를 세우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먼저 교회들마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의 곳곳마다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찬양하는 거룩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는 거룩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거리거리에 나아가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 땅에 사단을 숭배하며 사단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 장막의 영성이 인내십일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장막을 지켰던 레위인들이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찬양한 것처럼 이 도시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레위족 속과 같은 찬양의 함성들이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레위족 속과 같은 찬양대들이 거리거리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가정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만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 곳곳마다 모든 차량 가운데에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음식점마다 카페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소리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다윗 장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인내십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도시로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 모든 병마가 떠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병들을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아픈 분이 있으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참으로 세상이 힘든 세상입니다. 많은 유행병들이 사람들을 병마의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폐렴이, 독감이, 코비디가 고통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유행병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통받고 있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성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피 흘림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곳곳마다 주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병마들은 이 시간 예수 믿는 거룩한 심령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저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의 영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 상한 육신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새롭게 일어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신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또한 결심한 주의 사랑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